일단 결승 축하드려요. 네. 그 오늘 경기 1시간 만에 경기 끝나는데 오늘 좀 경기 소감 좀 알려줄 수 있어요?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환경이랑 경주 좀 안 좋았고 그랬는데 또 특히 몸상태도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경기를 좀 쉽게 끌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2세트 6-0으로 이겼는데 좀 덕희가 오늘 몸이 안 좋았나요? 어떻게 보면. 네,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덕희가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근데 두 번째 지금 챌린저 결승에 올라왔어요. 일단 기분이 어때요? 아, 뭐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챌린저 결승 올라와서 또 이제 기쁜데 저번에는 우승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그쵸. 기회가 온 만큼 또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싶어요. 우승할 거죠? 네. 그 김천 챌린저에서 우승했던 파비아노랑 지금 9연승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네. 지금 파비아노랑 결승 상대예요. 네. 어떻게 경기 전력 어떻게 할 건지. 일단은 공이 힘도 좋고 계속 랠리를 많이 하고 또 공격도 잘하는 선수라 일단은 내일도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쉽게 앉을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경기할 때 박자만 타이밍 박자 스텝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긴 것 같아요. 네. 컨디션 어쩐지 지금 일단 더 키 공에 변화가 없어가지고요. 네. 네, 일단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와가지고 저도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네. 제가 좀 감을 더 빨리 잡지 않나. 랭킹 이제 180까지 지금 끌어올릴 것 같아요. 지금 들어갈 예정인데 이제 경기에서 18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프랑스 오픈 예선 네, 프랑스 오픈 예선은 못 갈 거 뭐라 못 갈 것 같아요. 포커스를 거의 윈블던에 맞추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. 네. 자신감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내일 마지막 경기 가고 임하는 다 지금 좀 알려주세요. 마음까지. 일단은 또 챌린저 결승 올라온 만큼 또 한국 이제 홈에서 하는 또 경기 만큼 또 열심히 해서 네. 우승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